앞무늬가 잘 나갑니다. 아, 이것도 깨졌네. 깨졌어요. 근데 요거는요, 출고하기 전에 교체를 해서 나갈 거예요. 어, 그럼 해서 나가야죠. 용량사로는 나갈 수 없죠. 교체하면서, 언제까지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잡아오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데 가면은, 이게 딱 이쪽까지 막 빼놔요.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게차로 실리는 것 때문에 못 실어요. 그러게요. 보고 왔는데 다른데 저쪽 길 건너요. 저쪽은 상가 봤는데 아 거기는 차가 좀 약간 저 낡아가지고 싸긴 했는데 거기는 작년식인데 뭐 3만 몇천 킬로 탔다고 그랬잖아요. 1980인가에 내놨더라고요. 여기도 어차피 성능지 볼 수 그럼 당연하죠. 여기는 지금 차는 이제 좋은데 또 비싸잖아 조금. 네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수수료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나 그 한 보여주신 거 차는 등급은 뭐예요? 저희 거요? 네, 제가 모던. 저희가 왜 더 비싸냐면요, 저희는 VGT 차예요. VGT 차라고 해서 그 유유동 대표 갖고 있는 차가 어떤 건지 알고 있거든요. 그 차는 일반 차량이고요, 저희는 VGT 차라고 해서 터보 차예요.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량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외관도 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기도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자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선생님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요.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배워서 나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 중간에 만약에 협회 잠깐 너 다녀오세요 라면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되시죠? 어딘데요? 경기 아마 수원에 있을 겁니다. 아 그건 갔다 올 수 있지. 네, 상관은 없어. 우리가 웬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우리가 핵이 여러 번 사장님이 해주시고 제가 받을 돈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이제 보험 가입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험료는 별도로 또 추가가 생기고요. 그럼 계약서 쓰고 우리가 상금 드리고 할 것 같아요. 차는 더 안 보셔도 되겠어요? 한 번만 더 보고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같이 내려가서 뭐 아무래도 네. 전문이십니까? 말로만 하면 모르니까요. 거짓말로 아 우리 뭐 판을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영상으로 다 남겨놓습니다. 차를 제가 조금 뺄게요. 아 예. 아 거기서 쏘실 수 있는 거고요? 앞뒤 타이어도 남았더라고요. 네, 주행거리가 이 뼈대를 먼저 쭉 펴면은 여기까지 나와요. 네. 천막은 그냥 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실 거예요. 네. 그 깔깔이나 유리가 좀 추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줄, 밧줄. 아, 밧줄? 이 차 같은 경우는 막 고장이 나거나 제조사 보증기가 남았으니까 그걸로 하셔도 돼요. 네. 일본 차들은 일본 차하고 다르게 이게 가늘졌어요. 앞무늬가 잘 나갑니다. 아, 이것도 깨졌네. 지금. 깨졌어요. 근데 요거는요, 출고하기 전에 교체를 해서 나갈 거예요. 그럼 해서 나가야죠. 용량사로는 나갈 수 없죠. 교체하면서 언제까지 다시 해드릴게요. 번호는 그대로 쓰실 거예요. 경기에서 그대로 가는데, 네. 이거는 제가 저희가 넘버는 교체해야 해서 나갈게요. 색깔이 못 들어가고.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실리콘이 실리콘. 아. 네. 뭐 이랬는데. 더러운 거 있죠. 천막 같은 게. 외부에서 있다 보니까 흙먼지가 많이 묻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가 보관하기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엄청 있고. 이런 잡아오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데 가면은 이게 딱 이쪽까지 막 빼놔요.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게차로 실리는 것대로 못 실어요. 그러게요. 가봤습니다. 네.